설날 아침인데 이곳에선 설의 의미도 별로 없고 그렇지만 아무튼 기념하기 위해서 아이가 오늘 떡국을 먹고 싶다고 했었고 해주기로 하고 어젯밤에 도대체 무슨 고기를 국물로 베이스로 할까 하다가 마침 사다 놨던 이 갈비찜 하려고 했던 이 지금 소고기 갈비를 가지고 국물을 만들고 지금 벌써 급히 오늘도 엄청 바쁜 날이라 아이가 아침으로 오랜만에 또 국을 먹고 싶다고 해서 저는 이걸 점심으로 먹을 예정인데 아무튼 지금 갈비탕을 끓이다가 갈비탕에 떡이 들어간 떡갈비 떡국 갈비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냥 기념해서 김도 좀 넣고 해서 예쁘게 또 항상 차려야 될 것 같았지만 김치하고 오늘도 우리는 제가 아주 지금 한 30분 40분 만에 아주 분주히 꺼냈는데 다행히도 맛있다고 잘 먹고 있습니다. 떡이 오래 좀 녹인 다음에 잘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 국물이 이렇게 걸쭉하게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수프같이 된 거를 또 잘 좋아해서 좀 생각하고는 좀 다르게 됐지만 맛있는 떡국으로 오늘 설날을 맞이합니다. 갑자기 그냥 고명을 해야 됐는데 일단 계란도 이렇게 그냥 급히 너무 막 시간이 쫓겨서 뭐 예쁘게 잘고 할 시간도 없고 컷할 시간도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잠시 들린 소리가 있었습니다. 다행이지 않습니까? 대박 맛있다고 하니까 예, 여기다 이제 김가루랑 이거를 일단 조금 얹고 해서 먹으면 맛있다고 하니 저도 이제 먹어보려고 합니다. 번갯불에 콩볶 이거 나오고 있는 그래도 어쨌거나 이 스테인리스 용기에 한국식으로 한번 담아본다고 급히 진짜 번갯불에 콩을 볶듯이 한 30몇분 만에 급히 끓여낸 국에 그래도 이렇게 또 예쁘게 담아보니 좀 떡국 같습니다. 예, 이건 이제 막내가 먹고 출발하려고 합니다.